언젠간 슈퍼개미! 여보, 내가 슈퍼개미 이렇게 매일 말하면 슈퍼개미 된다고 그랬지. 자기 개발서에 그렇게 써있다 그랬지. 근데 어떤 형이 댓글로 슈퍼개미 슈퍼개미 이거 쓴 거야. 쓰는 거 당연히 안 되지. 아, 그걸 몰라? 아, 그러면 어? 한컴 타자 연습 그걸로 하면은 그냥 다 슈퍼개미 되겠네. 이건 쓰는 건 안 되는 거야.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을. 어? 한컴 타자 연습. 아니, 매크로로 이거 자동사냥하자 슈퍼개미 슈퍼개미 막 쓰면 슈퍼개미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 말을 해야 된다고, 슈퍼개미. 어. 언젠간 슈퍼개미 이거를. 하루에. 빨리 되고 싶은 사람은 100번. 나같이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러면 하루에 딱 한 번만 하는 걸로. 사실 오늘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왜? 우리 결혼식에도 온 동생인데. 그 친구가 이제 나랑 이제 주식을 내가 좀 도와줬었어. 잘 돼서 꾸준히 수익이 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업한다고 그걸 주식을 다 깨고 그때 주식이 또 들고 있었던 게 막 OCI 머트리얼즈 막 평단 한 4만 원 막 이럴 때였어. 그런 것도 이제 싹 다 갈아엎고 그거 갔다가 그 사업하러 간다 그랬어. 근데 이제 또 남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 그때 걔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겠어. 그 스타일 안 해. 어. 나 같으면 그냥 주식을 꾸준히 하면서 긴 시간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네 꿈과 야망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이제 가족이나 그러면 멱살 잡고 같이 죽자 이 새끼야 같이 어? 어? 사업이라니 어? 이 안전한 주식을 놓고 사업이라니 위험한 사업이라니 뭐 그랬을 텐데 갔어. 근데 사업이 좀 잘 안 됐어. 어쨌든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정리한 다음에 그 요새는 또 세금 그 포상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누가 신고해가지고 걸렸는데 지금 4억 맞았대. 4억 맞았대. 그래가지고 왜 패닉이라고 아침에 형님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해야 되는 거가 뭔지를 생각해라고. 그래서 세무상담 받고 해서 개인 파산을 하려면 하고 그거를 이제 와이프랑 저걸 해라. 명의나 이런 것들 정리할 거를 지금 빨리 좀 정리를 해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사업이 좀 안 될 때쯤에서 이제 주식을 다시 시작한 게 있거든. 다시 주식을 해가지고 뭐 하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올랐어 또. 다시 또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형님 주식만 열심히 해야겠어요. 뭐 다른 건 안 하고. 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재산이 그래도 그동안 뭐 사업도 안 되고 해가지고 많이 저거 안 됐는데 뭐 집이나 이런 건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요새 또 세무조사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막 세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건너들은 적인데 지방에서 그 몇백 평짜리 치과회사인데 세금을 80억 맞아가지고 자살했대. 자살했대. 되게 안 됐다가 페이닥 터놓고 좀 크게 했는데 안 됐다가 이제 좀 막 잘 된 거야. 그리고 막 시장통 막 그래가지고 현금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나 봐. 근데 80억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전혀 그렇게 떠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떠났다는 거야. 역시 이불 밖은 위험. 역시 주식이 제일 안전해. 제일 안전해. 그리고 이번에 또 예전에 같이 격투기 하던 동생 또 사업한다고 주식 다 팔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을 때 이제 다 팔아가지고 이제 떠났거든. 떠났는데 아니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될 수도 있지. 나 이거 유튜브에서 만난 분은 자기 이제 지방에서 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주식하다가 주식이 좀 적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장사 엄청 잘 돼가지고 이제 다시 좀 주식하겠다고 좀 도와줄 수 없냐고 막 그런 분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무슨 사업은 다 잘 되고 뭐 주식은 다 잘 되고 이런 건 아니지.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한테 관련된 얘기에 여기 형들하고는 다르겠지. 나는 가장 안전 자산이 주식이라고 생각해. 뭐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할지. 채권 그러겠지. 그 국공채 할 거야? 아니면 회사채 할 거 아니야. 회사채 그럼 똑같네. 회사 망하면은 회사채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치? 부도 나는 거 아니야. 그치? 어? 주식회사 회사 잘못되면 주가 떨어지면 똑같네. 국공채 할 거 아니잖아. 자기 뭐 사고 싶은 채 있어? 파리채? 오이냉채? 자기는 이런 개그에도 막 웃어주니까 내가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재 개그에도 막 웃어주니까 한 번 더 말하면 안 웃을라 그랬어. 한 번 더 안 하면? 응. 그럼 오늘은 완전 예능으로 응. 내가 웃겨볼 테니까 응. 안 웃어야 돼. 그럼 준비물이 좀 필요해. 잠깐 있어봐. 벌써 웃긴데? 벌써 웃겨?
자, 한 모금 이제 들켜. 아, 이거 물 뿜으면 어떡해. 들켜. 입안에 완전히 넣어, 넣어. 웃겨서 못하겠어. 마시지 말고. 벌써부터 웃으면 어떡해. 입안 들어갔지? 응. 웃으면 안 돼. 내가 안 웃긴 걸로 할게, 안 웃긴 걸로 할게. 손 내리고, 손 내리고. 오렌지가 영어로 따봉! 그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여자 만난 이야기거든? 근데 더 좋아하는 얘기가 여자 두 명 만난 이야기! 따봉! 안 웃긴가 보네. 응. 어? 패배를 인정합니다. 너 이거 뽑는 건데, 이거. 방송을 모르네. 그 뿜어야 이게 어 빵빵 터지지 그거를 갖다가 아 이거 너 그거 지금 그건 손으로 막은 거기 때문에 이만큼 나와서 지금 이만큼 흘렀는데 아, 아 삼켜 이제 확 뿜어야지 거기서 확 여기다 나 이쪽으로 뽑아야지. 아, 이건 또 다음 저걸로 다시 우리 저걸로 가자. 그 주식 이야기로 아마 이거 형들 보면서 저 또라이 들어. 갑자기 막 아는 동생이 막 힘들어진 이야기 막 하다가 아 근데 그 돈 때문에 힘들어진 힘든 것도 아니야. 그 나도 지금 마찬가지로 주식쟁이다 하다 보면 큰 손 되면은 세무조사를 받아요. 내 주변 사람 다 세무조사 다 받았어요. 세무조사 받는단 말이야. 아, 근데 주식쟁이들 깔끔하지. 뭐 다 나오잖아. 우리 뭐 어디서 뭐 돈 훔쳐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현금 매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 근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이 순간 뭐 해야 되는 걸 하면 돼. 웃으면서 하면 돼. 그 돈이 있는 건 괜찮아. 그 돈 때문에 내가 막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막 쓰러지고 그게 슬픈 거야. 이럴 때 웃어야 돼. 아, 웃으면서 내가 4억 맞았다. 아 실제로 나랑 최근에 사귄 이 치과 의사가 있어. 이 친구가 그 지역 있잖아. 그 시 1등 치과 저거야. 최근에 세금은 8억 맞았대. 뭐 웃으면서 얘기했어. 아 이거 엄청 부자지. 엄청 부자인데 가난해도 다 솟아날 다 방법이 있다니까. 나도 미국 갔을 때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고 하고 막 고민했었잖아. 근데 뭐 주식 다 다시 올라오잖아. 다 올라오면 되니까. 그 주식 자산이 은근히 안전 자산. 내가 볼 때는 제일 안전한 게 주식 자산이라니까. 나라는 망해도 기업은 안 망합니다. 근데 뭘 사느냐가 중요하지. 뭘 사느냐가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중요한 거야. 밸런스가. 왜 그런지 알겠지? 내가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이게 고액 자산가 형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여기 없잖아. 고액 자산가인데. 고액 자산가가 될 거니까 나. 그때 쓰면 되겠지? 막 한국 주식의 카운터가 뭘까? 보완할 수 있는 거. 미화 베이스, 달러 베이스 채권이야. 봐, 위기가 오지. 그러니까 주식을 무서워하는 게 있거잖아. 주식 들고 있는데 뭔가 금융위기나 위기여가지고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잖아. 분산해놓으면 어차피 상관은 없어. 한 회사가 틀어진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해서 한 종목 한 20개 들고 있으면 시장 위험 말고는 리스크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맞지? 몰빵이 아니고 몰빵을 해놓으면 그 회사의 리스크에 내가 내 전세는 막 움직이겠지만 20개 놓으면은 한두 종목은 좋아지고 한두 종목은 뭐 나빠지고 해도 그 밸런스를 잡는단 말이야. 근데 시장이 폭락하면 20종목이 다 떨어지겠지. 그렇겠지. 이거의 카운터가 위화 베이스 채권이야. 왜냐면 시장이 위험했어.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은 사람들 주식에서 팔 거 아니야. 그럼 주식 가격이 이 20종목 다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 부동산. 내가 이거를 보려고 유튜브를 안전자산으로 가겠지. 안전자산이 뭐냐면 채권이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지. 채권이자 가격은 이자는 떨어지겠지. 이율은 채권으로 간단 말이야. 채권은 오르고 주식은 떨어져. 근데 달러 베이스 해봐. 그러면 달러가 안전자산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환차익까지 먹는 거야. 달러까지 올라가면 미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화 베이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공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미국 뭐 유틸 뭐 그런 거 있잖아. 있어.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한전 그런 채권도 달러 베이스 채권들이 있어. 해외 사람들한테 파는 거. 우리나라 관련된 것도 달러 베이스들이 있어. 우리나라 관련 기초 자산인 것도.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 이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 있잖아. 어디로 쏠렸다는 거야. 딱 베이스를 5대로 딱 해놓잖아? 그러면 시장 위험이 오면
채권으로 먹고 그러면 시장이 왔다가 다시 가라 벌어졌다 다시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조금 일로 옮겨 놓으면 다시 이렇게 오면서 어? 또 돈을 버는 거 아니야. 밸런스를 딱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으면 어? 다시 유출로 오면서 거기서 또 내가 또 수익을 내겠지. 반대로 주식이 오르고 채권이 쩍쩍 할 때 주식 판 거 가지고 채권을 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치? 채권 같은 주식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회사들이 있어. 되게 많아. 이제 막 인프라 해가지고 배당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밸런스만 딱 쳐놓으면 편안한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편안하지. 왜 편안해? 맞춰놔서? 별 생각이 없어. 별 맞추는 거 없는데 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주식이 은근히 안전한 자산이라니까. 잘만 하면 괜찮아. 이건 나는 이걸 옛날부터 내가 본능적으로 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레이 달리오 형이라고 있어. 내가 그 책 사는 거 프린시플 책 사는 거 있잖아. 은근히 내가 학구파잖아. 책. 봤어? 프린시플 책? 어? 있어. 여기 있어. 시간 할 때 봐. 금방 이해될 거야. 되게 쉬운 내용이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딱 내가 미리 그렇게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고 유명한 사람을 딱 대면은 이제 내가 조금 올라가고 그 형이 조금 해가지고 딱 밸런스가 딱 맞아. 딱 맞춰지겠지? 딱 생각했지? 그런 거야. 이게 간단해. 이 읽어보면 간단해. 요즘 이제 뭐 미중 무역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멕시코도 그랬잖아. 액션 까는 거라 그냥 액션 이거 싹 까는 거라 그냥 바로 그 다음 날 타결했잖아. 뭐 디테일하게 세부안은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뭐 멕시코가 막 말도 안 되는 거를 제시하고 멕시코가 어? 또 막 거기서 막 디테일하게 하고 했겠어? 그냥 둘이서 액션 하는 거야. 한번 빨리 해. 결국은 중국만 까는 거라니까 내 말 맞지? 친해. 럼평하고 친해. 다 물어봐. 난 냉철 TV 보고 어떻게 알았냐 너 그 딱 이래 막. 아 형 뭐 형 우리 사이에 막. 형 우리 사이에 뭐. 형네 호텔 힐튼 호텔 가면 뭐 좀 숙박권 주나? 트럼프 형이 힐튼 호텔 맞잖아. 이거 안 웃는 거 보니까 너는 잘 몰라. 씁쓸하다. 씁쓸하다. 너 솔직히 내가 뭔가 유머친 거 같은데 이해는 못하겠고 뭔지 웃어야 될 거 같고 그좀 그랬지. 다 알지? 관심법이야 이게 다. 다 아는 거 딱 알고. 힐튼 누구 거야? 페리스 힐튼 얘 들어봤잖아. 그건 아닌 거 알거든. 맞아? 주사람 여기까지. 더 이상 가면 위험해. 더 이상 가면 사람들이 냉철 결혼 잘하고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러다가 아 저런 고충이 있구나. 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이씨. 사람들마다 고민과 고충이 다 고충이 있어요. 고민과 고충이 있어. 없어 보일 뿐이야 이게. 이렇게 다 뽀록 나는 거죠. 방송 오래 하다 보면 다 이게 손바닥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맞히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내가 신경 안 쓰는데 멕시코 같은 거 뻔히 보이잖아. 폐가 보이잖아. 아 어떻게 되겠다. 그러고 봐. 겁만 주고 이제 장이 장이 이거 봐. 개폭등이다. 오늘은 호 한번 할까? 방송에서 얘기한 거 얘기하자. 생색 좀 내야 되니까. 너무 안 냈어. 팬 엔터테인먼트. 5%. 호! 팬 엔터테인 어제 얘기했지. 어제 내가 그리고 며칠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어. 엔터주 내가 막 해야 된다. 엔터주 산다고 막 얘기했어. 그거 말고 또 뭐 샀겠어. 뻔하지. SM 라이프 디자인. 우리 여기도 막 그거 사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세아 재지 좀 까라고. 아세아 재지 내가 언제 얘기했냐면 6일날 사람 오늘 아세아 재지 개폭등 이렇게 얘기하면 형이 이렇게 생각했지. 저 새끼 여러 개 얘기해가지고 꼭 오른 것만 얘기하고 막 다른 거 떨어진 것들은 얘기 안 하네. 아니야 최근에 오른 거 다 올랐어. 전부 다 올랐어. 나도 솔직히 요새 좀 되네? 막 이렇게 좀 맞네? 우리 저 텔레 친구들 깜짝 놀랐고 오 이 새끼 은근히 이거 잘 맞히네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사실은 진실은 장이 좋아. 그냥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방송에 재밌으라고 하는 거 다 이해하죠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막 개 물리기도 해. 그냥 걸러 들어야 돼요. 이런 거 얘기 듣고 오 저 새끼 저 주식 잘하나 봐. 오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그래서 벌써 슈퍼게임인지 여기서 내가 언젠가 이거 하면서 나도 슈퍼게임이 되고 싶다 뭐 이거 살겠어요. 그지? 오늘 봤더니 오늘 뭐 건설주들 오르네. 근데 또 이것도 내가 얘기했다. 내가 어저께 모임 가가지고
이제 그 5G 갈 때만큼 갔어, 오를 만큼 올랐어. 나 완전히 세대했어. 나 안 샀거든. 세대했어. 5G는 이제 갈 때만큼 갔으니까 이제 그럼 다음 거 준비해야 되잖아. 다음 게 뭘까? 나는 대북이라고 본다. 날씨 추워지면. 이제 금사 더워지고 사실 완전 여름에 이제 주식은 안 되거든. 그리고 겨울에도 뭐 크게 잘 될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대북 약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도 있으니까 좀 쭈쭈쭈쭈 했다가 뭐 내년 초쯤 완전 찬바람 불 때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은 뭐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근데 오늘 건설주들이 좀 올라 좀 오르고 전체적으로 막 오르고 요새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막 다 막 개폭등 해가지고 나도 내 자신이 진짜 너무 좋다. 내가 좋으다. 내가 좋으다. 뭐 있냐 뭐 다 올라 내가 했던 거. 봐, 딱. 내가 와이셔 같은 거 조금 일찍 빠지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5G들이 조금 이제 좀 주춤하네. 그리고 TK케미칼 이거 밑에서 다 털렸죠. 근데 쭉쭉 날아가죠. 괜찮아. 왜냐면 이거 팔아가지고 또 이런 것들 뭐 엔도주 사고 했는데, 쭉쭉 올랐어, 지금. 제지주. 제지주, 이거 골판주주 같은 것도 봐. 이거 몇 번째 먹는 거야, 나는. 딱 구구간. 딱 매수 포인트 나면 딱 창공을 누미는 그 솔개같이 촥 나온다가. 딱 먹잇감이 나면 샤악! 경박스럽게 쪼아먹는 한 마리의 까마귀인가 그러면? 경박스럽게 하면? 저기 시체다! 저기 시체다! 저기 죽었다 저기 저기 저 틈에 나온다 한 마리의 까마귀같이 까마귀 씨 이거 너무 말끔한 거 아니야 이거? 자, 아니 뭐 다 잘 오르네. 아 그리고 우리 그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형이 그거 물어봤거든. 한국가스공사 어떡하냐고. 근데 내가 그 형한테 어쩌라고요 한 다음에 그 뒤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게 올라와가지고 까먹었어. 그럼 말을 못한 거야. 근데 왜냐면 그 형이 물어보기에 한 전전날에 내가 우리 그 텔레그램에 한국공사를 좀 사면 어떻겠냐 내가 이런 의견을 표출했거든. 왜냐면 지금 공급 가격 결정 지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불리하게 나오면은 주가가 사람들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잘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오를 건데 이제 간보는 그런 타이밍이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나쁜 결과가 나와도 오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오른다. 나는 그런 판단이 딱 서가지고 괜찮게 본다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역사적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것들이 좀 낮아가지고 뭘 디테일하게 알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아, 그때 그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뭘서 그렇게 생각하고, 막, 다른 게 막 들어오고 막 하니까, 이게 자꾸 막 혼선이 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 내가 그 형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거를, 우리 또 소중한, 이거, 한 분 한 분 이거 봐주시는 분들 얼마나 소중해. 이거 진짜 지제는 그분들이, 보는 분들이 계속 이제 봐주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막 22만 유튜버들 있잖아. 이런 막 재테크 유튜버들 있잖아. 처음에는 촥 올라가. 막 떡상으로 해가지고 막 10만씩 모아. 근데 그 시청시간이 계속 쭉 떨어지거든. 근데 나는 시청시간이 지금 꾸준하게 쫙 늘고 있더라고. 그게 다 누구 때문이야? 자기. 아니 이게 다 봐주시는 여기 형들 때문이지. 와가지고 또 싫어요 누르고 막 라이브도 막 기다렸다고 하시 괜찮아 괜찮아. 오 이마트 바닥에서 5% 올랐어. 오늘은 1% 올랐어. 148,500원이야. 이게 이제 저 이마트에 대해서 내가 멘트했어. 뭐 맨날 이마트 멘트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어제 같은 날 이제 뭐 팍 올라가지고 조금 팔잖아. 그럼 수익금 내가 100만원이 수익금 났잖아. 그러면 100만원 중에 뭐 15만원 정도는 한 주 빼가지고 이마트 한 주 좀 사고 이렇게 모아가면 된다. 이기는 건 확실한데 언제 이길지 모르는 그냥 시간 게임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아 네가 뭘 알고 네가 뭐 이런 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아 이거 오늘 또 이마트 얘기 안 될까 이거 하는. 아 왜 그러냐면 들어가세요?